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시설 중에요. 전주 공예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1년 2개월의 재정비 기간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오늘 17일 개관식을 갖고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공예품 전시관이 단순히 이 공예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문을 여는 공예품 전시관은 이 판매관과 체험관, 그리고 전시관 등 총 7개 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판매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내 공예 상품 판매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아, 또 전시관에서는 지역 공예 작품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개관식과 함께 내년 1월까지는 개관 특별 전시회도 선보인다고 해요. 네. 예, 전주에서 활동하는 이 전통공예 무형 문화재 분들의 작품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거기에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예품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문을 연 전주 공예품 전시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생방송 뷰 또 새로운 소식을 저희가 한번 또 들려드려야죠. 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중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자 키워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겨울철 스포츠. 네. 겨울철 스포츠입니다. 네.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그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지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겨울에 이 스포츠가 아주 재밌거든요. 찾아보면 그럼요. 스케이트 있죠, 네. 스키 있죠, 그렇죠? 네. 네. 또 스키, 보드 이 밖에 다양한 겨울철 스포츠 생각 나실 텐데 어떤 겨울철 스포츠들 즐기고 계시는지 문자로 네.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스케이트 참 자주 탔었어요. 잘 타셨나요? 네, 저는 좀 나름 잘 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넘어지는 빈도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겨울 스포츠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지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시는지 문자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스케이트, 보드, 스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밖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겨울철 스포츠 있다면 문자로 알려주시죠. 선물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문자 기다리면서 첫 소식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첫 소식은 바다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아귀찜과 또 초밥 맛집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 볼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침없는 몸놀림에 내 마음도 팔딱팔딱. 쫀득한 식감에 한 번 더 놀란다. 손님들 입맛 제대로 저격한 녀석들이 떴다. 와우! 오 마이 갓! 속보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의문의 녀석이 있다는데요. 그 녀석을 보기 위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 녀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문의 녀석은 바로 뭐야 낙지찜? 아니지요, 콩나물찜? 노노노 아니죠. 이건 아귀 아닌가요? 이건 포타 아귀찜이에요. 쫀쫀하고 탱탱한 식감, 매콤함으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한 첫 번째 녀석. 그 녀석은 바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돌판 아귀찜. 와우! 오 마이 갓! 아귀찜의 맛에 리얼로 놀란 손님들. 뭐 때문에 놀란 거래요? 딱 보면 달라요. 보면 다르다고요? 어디 보죠? 잘 모르겠는데. 아하, 돌판! 요 돌판이 다른 돌판도 건가요? 돌판도 다른데 아구찜 모양이 일반 아구찜이랑 다르지 않나요? 모양은 제대로 안 봤는데. 어머, 아귀랑 콩나물이 나눠져 있네요. 아귀찜의 비밀 바로 주방에 있죠. 지금 아귀찜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잠깐 스톱! 지금 아귀랑 콩나물을 따로 조리하는 거예요? 네, 콩나물과 아귀의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맛을 살린 아귀찜 정복하기 대작전! 팔팔 끓는 물에 통통한 아귀를 넣고 익혀주세요. 고추와 마늘의 매콤함이 듬뿍 담긴 양념장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제는 콩나물 차례.
한번 데친 콩나물에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아삭함이 남아있도록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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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주세요. 쫄깃하고 아삭한 두 녀석이 준비됐다면 뜨끈한 돌판으로 직캠. 군침 돌잖아. 여기에 통통한 낙지까지 올려주면 너, 나, 우리 모두가 사랑한 돌판 아귀찜이 탄생됩니다. 주문 즉시 조리에 더 탱탱하고 쫄깃한 저 아귀 좀 보세요. 부드러운 아귀와 아삭한 콩나물 한 입이면 이곳은 지상낙원, 환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아구가 정말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아귀찜을 정복하는 손님들. 요 아귀찜에 숨은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맞죠? 아귀찜이 그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그 딱히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딱 하나 안 들어간다고요? 사장님, 아귀찜에 아귀, 콩나물, 고춧가루가 필수잖아요. 아니, 그런데 돌판 아귀찜에는 아귀 있고, 콩나물 있고, 매콤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낙지까지 있잖아요. 심지어 뜨끈한 돌판까지. 있으면 더 있지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귀찜은 전분이 안 들어갑니다. 전분을 넣으면 걸쭉하고 그러지만 깊은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는 전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오호라, 아귀찜의 깊은 맛을 위해 전분을 쏙 뺐다. 살이 통통한 아귀에 직접 만든 양념장을 넣고 이건 들기름인 것 같죠? 들기름도 넣나요? 아귀찜의 맛도 살리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전분은 쏙 빼고 들기름은 쏙 넣어주니 깊은 맛의 고소함까지 더해줍니다. 마지막 한 점까지도 황홀한 돌판 아귀찜이 된다고요. 완벽함의 표본인 이 아귀찜을 보라.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비주얼. 이래서 아는 맛이 무섭다니까요. 먹고 싶어요. 맵고 아삭아삭한 맛을 정말 끝내줍니다. 확실히 식감은 다르고 매콤하면서도 정말 자주 오게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곳에도 놀라운 녀석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면 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번째 녀석은 바로 초밥. 하나, 둘, 셋, 넷, 와! 이게 다 몇 개야? 그 길이만도 무려 1m. 긴 만큼 양도 많으니 참치부터 광어, 연어, 새우, 장어까지 오, 종류만 12가지, 총 22피스인 1m 초밥입니다. 이 비주얼에 사진이 빠지면 섭섭하죠? 롱한 그 초밥 사진으로 남겼으면 오 마이 갓 하는 맛으로 빠질 차례입니다. 그 초밥이 입안에 찰싹찰싹 붙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밥이랑 생선이랑 잘 어울려져서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밥에서 밥은 아주 중요하죠. 오호라, 지금 초밥을 만들 때 뭘 넣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땐 평범한 밥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저희 집 밥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뭔데요? 밥에 다시마를 넣어요? 저희 집 밥에는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마를 넣고요. 그리고 풍미를 더 가하기 위해서 청주를 넣고 있습니다. 이 손끝에서 풍미 가득한 밥이 탄생될지니. 꼼꼼히 씻은 쌀에 적당량의 물과 풍미를 더해줄 청주,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밥이 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이야! 꼬들꼬들하니 밥 좀 보세요. 아니, 이 완벽한 밥에 또 뭘 넣으시네요? 이건 단초물인데요. 설탕, 소금, 식초, 유자청, 레몬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그걸 버무려야지만이 그게 초밥이 됩니다. 직접 만든 단촛물을 넣고 섞어주면 초밥에 어울리는 밥이 됩니다. 이 고슬고슬고슬고슬한 밥에 싱싱한 회를 촥 올려주면 내 입으로 들어와 들어와 자꾸 먹고 싶은 초밥이 됩니다. 이제 우린 야무지게 먹기만 하면 그만이죠. 마치 바다에서 갓 잡아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회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회. 사장님, 요 녀석의 거주지가 궁금해요. 아, 회요. 저기 밖에 수족관에 신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출동! 내리는 비도 우리를 막을 순 없다. 싱싱한 광어가 살고 있는 수족관 발견. 큼지막한 광어를 픽 한 뒤. 어우, 손질 스타트. 광어의 비늘을 제거하고 뼈를 따라 포를 떠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회를 어우, 거지로 감싼다. 거지를 싸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그리고 나서 4도 되는 온도에서 한 4시간 정도 숙성시켜야지만이 더 쫄깃하고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회를 거즈로 감싼 뒤 냉장고에서 숙성하면 아우, 쫄깃한 회가 완성입니다. 숙성이 끝난 회는 쓱 잘라 풍미 가득한 밥 위로 올려주세요. 사장님 손끝에서 탄생되는 고귀한 녀석들. 밥알 하나도 일품인 1미터 초밥이 된다고요. 가지각색의 옷을 입은 녀석들. 아, 오늘 밤 생각날 것 같은 이 비주얼. 여러분, 맛은 어떤가요?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초밥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사장님의 술맛이 더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 통통한 아기와 아삭한 콩나물. 마지막까지 뜨끈한 돌판 아기찜과 초밥의 깊은 맛과 해자스러운 양까지 다 담은 1미터 초밥까지. 와우! 오 마이 갓! 네, 일단 1미터 길이의 도마와 그 위에 차려진 초밥을 보면 네. 오 마이 갓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아, 네, 저는 그 앞서 보여줬던 낙지와 콩나물 네. 그리고 아귀찜 그 매운 영상만 봐도 이렇게 침이 고이니까 꿀꺽꿀꺽 보는 내내 침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분 대신 들기름 넣는 게 참 독특하네요. 네, 그 가정에서 혹시나 아귀찜 만드시는 분들은 그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맛있는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겨울철 스포츠입니다. 샵 1991번으로 여러분의 겨울철 운동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뭐 추운 날씨에 웅크려 있기보다는 좀 겨울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운동 이야기 알려주시죠. 네, 날씨가 또 춥다 보니까 혼자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추억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운동 동호회 가입 많이 하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겨울 보양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짬뽕과 장어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건강 재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소갈비와 각종 채소, 갖가지 해산물 등 육해공 재료가 통째로 들어간 이름하여 황제짬뽕. 이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물탕 같아요. 품질 좋은 국내산 장어에 각종 한약재로 맛과 영양을 더해 지글지글 활력 충전 보장하는 장어도 좋습니다. 저녁에 셋째 가진다 오늘. 초겨울 보양식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든든한 보양식을 찾아 나선 곳.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리 둘러봐도 식당 하나 없는 휑한 도로. 혹시 잘못 찾아왔나요? 어머,
갑자기 누구 오네요? 아, 자우팀 찾으러 오셨어요? 네. 예, 저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따라오라니 따라가 봤는데 여기도 식당이 아니라 장어 도매센터네요. 그도 그럴 것이 바다가 없는 충청도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지라 매일 아침 싱싱한 장어를 이곳을 통해 공수하는 건데요. 아침마다 제가 들리는 여기는 장어 수산업체고요. 장어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장어 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주인공. 꼼꼼하게 직접 확인해 장어를 선별하는데 한국에서 1등으로 쳐주는 장어는 자포니카 장어라고 해서 국내에서 토종 민물장어입니다. 배가 하얗고 이렇게 땡깔이 좋은 게 가장 신선하고 출하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장어이기 때문에 맛이 제일 좋고 바로 이 장어를 잡아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싱싱하고 힘 좋은 놈이 으뜸. 내 눈으로 들춰보고 살펴보고 만져보고 깐깐하게 고르고 고른 장어. 본격적으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어 껍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진액이 많아요. 이 진액을 칼로 한번 걸어주시면은 비린내는 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장과 뼈를 바르고 끈적끈적한 진액도 칼등으로 싹싹 긁어내 손질한 장어. 어떤 요리가 될지 기대되네요. 그래서 바로 찾았습니다. 국내산 장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 장어 요리 전문점인데요. 그런데 손질한 장어를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준비할 게 많네요. 이거 한약재 아닌가요? 장어구이의 한약재라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민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비린 맛이나 흙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한약재를 소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담백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질리지 않게요. 장어 요리 8년차 주인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법 소스. 당귀, 표고버섯, 영지버섯, 도라지, 대추 등 한약재를 푹 따려 준비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손질해온 장어를 노릇노릇 초벌구이를 하는데요. 이게 또 이 집만의 비밀병기랍니다. 초벌을 하게 된 이유는 센 불에 초벌을 하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초벌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생장어를 직접 구워 먹는 집과 달리 이 집에서 초벌구이를 고집하는 이유. 센 불에 초벌구이를 하면 한약재 소스가 장어에 배어 더욱 맛이 좋기 때문이라는데요. 아이고, 이 겨울에 에어컨도 웬 말인가요? 거기에 선풍기까지 강풍으로 돌려 애써 구운 장어를 차갑게 식히는데요. 껍데기가 물기가 있으면 식감이 아무래도 장어하면 선입견이 질퍽거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껍데기를 얇게 하면 부드럽고 훨씬 식감이 좋아요. 초벌구이한 장어 껍질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차가운 바람에 말려주는 것도 이 집만의 비법. 자,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이고야, 아직 남았네요. 한 차례 한약재 소스를 더 바르는데요. 무슨 장어구이 하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나요? 이게 다 장어 비린내를 잡기 위해 주인장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랍니다. 그만큼 맛도 좋겠죠? 이 집은 숯도 좋은 걸 쓴답니다. 100% 국내산 숯을 사용해서 장어의 깊은 맛을 더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성된 장어구이.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어. 역시 장어는 꼬리지. 장어 꼬리 좋은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죠. 김에 싸 먹는 장어. 엄지척입니다. 여자들 입맛에도 잘 맞죠? 워낙 이뻐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 담백하니, 아, 내가 먹어본 장어 중에는 이 집이 최고예요. 최고. 저녁에 셋째 가신다 오늘. 우리 장어회 먹고 열심히 내일을 위하여. 겨울맞이 보양식 여전. 두 번째 맛집은 그야말로 나만 알고 싶은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짬뽕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보양식 소개한다더니 애기 짬뽕이 웬 말이야 하는 이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집 짬뽕엔 들어가는 재료부터 휘황찬란합니다. 선생님, 짬뽕이라고 하셨는데 예. 소갈비를 손질하고 계세요.
아, 저희 가게에 그 키포인트가 소갈비를 넣은 황제 전골 짬뽕입니다. 재료가 좋아야 맛이 훌륭하다는 주인장의 음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 때문에 이 집은 배달도 없고 종업원도 없습니다. 인건비를 아껴 그 비용을 식재료 공수에 쏟아붓는 거죠. 저희들은 뭐 사실은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손님들이 자주 오시고 즐겨 찾는 그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좀 덜 남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와 정말입니다. 이 집에서 쓰는 식재료 각종 해산물만 해도 참으로 화려한데요. 낙지와 오징어, 홍합, 새우, 꽃게와 전복 등 이쯤 되면 짬뽕이 아니라 해물탕이라고 해도 될 판입니다. 물론 소갈비도 빠질 수 없죠. 직접 재료를 보면은 해물탕인데 결국은 이게 짬뽕입니다. 짬뽕 국물이 돼 있으니 당연히 짬뽕이죠. 어찌됐든 좋습니다. 농사꾼 출신으로 식재료에 민감하고 중국집 설거지부터 기본기를 익혀 요리 자부심이 대단한 주인장표 짬뽕 기대됩니다. 그 시간 어느새 식당 안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사장님 황제전골 중짜 하나 주세요. 예, 사장님 황제전골 하나 주세요. 주문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리를 시작하는 주인장. 그런데 중가 요리는 재료 손질이 8알이라고 요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커다란 냄비에 각종 재료 가지런히 담아 끓이는 것도 손님상에서 손님들이 직접 끓여 먹는데요. 우와 이거 진짜 소리가 예술입니다. 예술. 아우 너무 시원해. 아우 고기. 소리가 예술이라면 맛은 환상이지요. 아 전복을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몰라 여기 이렇게 좀. 갈비가 너무 부드러워요. 네. 짬뽕 같은데 갈비가 들어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맛있네요. 짬뽕 잘 못 먹는데 이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해물탕 같아요. 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워낙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 그건 다 건져 먹고 면은 마지막에 마무리로. 야,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봐.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한국 사람은 면이고 밥이고 먹어줘야지. 안 그러면 섭섭하죠. 아, 이제 요새같이 좀 으슬으슬 추울 때는 이 전복하고 이 문어가 들어가 있는 이 부신탕이 부신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전복 먹는 게 진짜 좋습니다. 요새는 네, 이런 거 먹어줘야 돼요. 이 몸에서 열기가 나면서 몸보신이 되는 것 같고 정말 몸에서 열이 차차차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짬뽕이라고 다 같은 짬뽕이 아닙니다. 좋은 식재료, 청송어린 손맛으로 완성한 천하일미. 오늘 아주 짬뽕으로 황제의 호사를 누렸네요. 잘 먹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입맛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양식이 당기는 계절,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짬뽕 한 그릇을 먹더라도 소갈비에 전복까지 넣고 푸짐하게 요리한 것. 장어구이를 먹어도 국내산의 한약재 머금은 것.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진짜 보양식 엄선해서 골라먹고 건강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식은 반 이상이 정성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장어 보셨어요? 네. 네. 그 한약재를 넣어서 끓여내고 또 말리고 초벌했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구워내고 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짬뽕도 보셨잖아요. 아, 짬뽕. 네, 소갈비, 뭐 낙지, 전복까지 네. 일반 짬뽕이 아니라 황제라는 친구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음식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생방송 뷰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휴대폰 어플이나 좋아하는 음악, 또 영화, 동영상을 우리가 통틀어서 콘텐츠라고 부르잖아요. 네. 내일 전주에서 이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융합사업단에서 직합 콘텐츠 페어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박명수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카 콘텐츠 페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영어 약칭으로 표현했을 때 네. JICA, 지카라고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네. 지카에서 그 콘텐츠 전시회를 연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진흥원의 그 콘텐츠 융합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기업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또 일반 시민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네. 하는 것입니다. 뭐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 같은데 올 한 해 이 전주 전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기업들의 다양한 성과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그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지금 만들어진 콘텐츠 네. 하고요. 또 그 우리 진흥원의 ICT 관련 기업들이 한 50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는 또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 기업들에서 만든 우수한 콘텐츠들을 같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네. ICT 기업에서 개발된 콘텐츠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예, 이제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상용화를 통해서 그 기업 경쟁력을 조금 더 키워낼 수 있는 네. 이런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지원하는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기술 동향이라든가 뭐 트렌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또 분야가 가끔 생기니까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달라지긴 하지만 주로 ICT 융복합 분야하고 콘텐츠 융합 분야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콘텐츠 융합 분야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전북 지역에 특화된 특색이 전북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 안에 있는 뭐 콘텐츠를 활용해서 뭐 VR이나 AR로 이렇게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 사업의 출발을 거기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자면 네. 예. 동물원에 이제 가셨는데 동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동물이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네. 속상하죠. 예. 동물 보러 갔는데. 예, 아이들하고 이제 갔을 때는 이 보통 난감한 사항이 아닌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것이 네. 이제 소개해드릴 그 동물원 사이니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동물을 못 봐서 네. 이제 실망을 하게 되면 이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그 클릭을 통해 가지고 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이제 곧 보시게 될 텐데요. 동물의 그 실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네. 그 내장기관의 모습이라든가 뼈 구조라든지 예, 뼈 골격 네. 구조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도 투시에서 보듯이 예,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네. 제공되고요. 줌기능도 있어가지고 더 확실하게 체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물원에 네. 전주동물원에 성탄절 즈음해서 네. 설치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네.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현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 주시죠. 네. 지금 그 경기전 VR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제 경기전 관람 도움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가상현실 네. 그 어플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을 해서 네. 우리가 그 경기전을 방문을 했을 때 자동으로 위치를 인식을 해서 네. 그 경기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네. 설명을 해주는 이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경기전 이제 본전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의 출입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어플을 통해서
화면이 제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연계 행사 중 하나로 전주 사이니지 전토 포럼 이런 행사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 사이니지 전토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좀 어떤 행사인지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사이니지라는 말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정확하게 의미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세요. 네. 네. 사이니지는 사실상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또는 홍보하기 위해 표현되는 그 모든 것의 통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보이고 있는 것들은 우리 뭐 간판이라든지 또는 게시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플랜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이니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사인에서 유래한 말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사이니지 이제 사인의 그 명사형이라고 그 확대된 명사형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전토 포럼이라고 이름이 매어져 있는데 전토는 저 그 전주 토박이라는 그 아, 예, 아 그래요? 그 아, 줄임말입니까? 유머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은 그 스페인의 비밀 결사대를 아, 그렇군요. 전투라고 예.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저 우리가 저변에 많이 있었던 우리 네. 전문가 여러분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 콘텐츠 기업을 현재 이끌고 있는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비밀 결사대처럼 모여서 네. 포럼을 이루어 가지고 예. 스마트 미디어 분야를 좀 발전시켜 보자. 해서 총 16분이 모여서 이 포럼을 구성하고 또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저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말씀하십시오. 이번 포럼이 이제 그 페어 행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행사 때 그 정부 R&D 자금으로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이라는 타이틀 좀 제목이 깁니다. 네. 그래서 주제로 이제 특별 강연이 있고 이와 관련돼 있는 이제 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 매년 정부에서 많은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같은 전북 지역 이런 지방 기업들이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따낸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보의 부재나 또는 그 실제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요령이 좀 부족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인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행사장에 또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잖아요. 그중에서 또 전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동화책도 전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예, 예. 동화집 그 전주 사람 전주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것은 네. 전주 스토리랩, 즉 제이 스토리랩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위에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재발굴했고요. 이런 것들을 동화 스토리로 18편 각색해서 담았습니다. 네. 용머리 고개나 장승백이, 파죽뱀이, 한옥마을 한벽당 뭐 이런 지역들의 이야기를 담고 예.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시면 네. 그 또한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향심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일반 사람들이 들고 와서 즐겁게 재미나게 이 행사를 함께 하려는 또 취지이기도 하겠죠. 네. 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그 동화집 전주 사람 전주 이야기 이제 출판 기념회도 잡혀 있고 네.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이 글을 쓰신 작가분들이 사실 우리 이웃들 평범한 시민들이셨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약 5개월여 동안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도움으로 네. 이번에 그 작가 데뷔를 하시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글뿐만이 아니라 또 그 책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사파들도 본인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많은 능력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혹시 그 작가를 꿈꿔왔던 분들이나 네. 또는 내가 글을 좀 쓰고 싶고 책을 발행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로 소통하는. 시간도 좀 마련을 했고요. 네. 좀 아쉽지만 이번에 그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 네. 페어 행사에 못 오시게 된다면 네. 저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네. 이 작품 전시회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예, 또 자막으로 또 저희가 행사 소개를 네. 좀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또 그곳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고 또 체험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주 정보문화진흥원 콘텐츠 사업단이 선보이는 직하 콘텐츠 페어 내일과 모레 전주 남부시장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음악과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하늘 아래 독서하며 말처럼 살찌는 계절은 이제 끝! 더 이상 미룰 수도 감출 수도 없다! 그동안 열심히 먹었으니 이제 운동할 때도 됐지, 그럼! 세대 출신 미녀 아나운서 우리 전소영 아나운서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작심 30분 아니죠? 어째 살짝 지루해 보이는데 뭔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걷고 또 걷고 정말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신나고도 재밌는 운동 방법 어디 없을까요? 아직도 운동이 지루하다고요? 더 이상 지루하고 단조로운 운동은 가라! 흥이 절로 나는 신나는 음악에 그저 내 몸을 맡겼을 뿐인데 칼로리는 쭉쭉 운동 효과는 뿜뿜! 재미와 칼로리를 동시에 신나는 운동 3종 세트를 지금 공개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역시나 들썩들썩 흥겨운 음악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발견!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건 어릴 적 타고 놀던 방방이 아닌가요? 방방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선생님, 이거 방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틀에 네. 이렇게 천을 스트링이나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위에 뛰는 거를 트램폴린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놀던 방방이가 트램폴린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에어로빅이나 줌바, 뭐 태권도 발차기라든지 아니면 복싱, 뭐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의 방방이가 지방을 불태우는 강력한 운동이 되어 나타났다. 등을 꼿꼿이 펴주고 발바닥이 밀착되도록 꾹꾹 눌러주며 뛰는 게 트램펄린의 포인트. 소영아나, 열심히 뛰던데 괜찮아요? 에너지 넘치는 선생님과 같이 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정말 싹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춤추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럼 뮤직 큐!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 시간! 관절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쉼 없이 뛰는 점프 동작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 만점인 트램펄린. 그나저나 소영 아나운서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제법이다! 이렇게 음악과 함께 손, 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확실히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 이렇게 뛰었는데 운동이 안 될 수 없지. 이 트램폴린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기 낳고 이제 살이 안 빠져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운동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도 많이 빠지고 근육량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라인도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효과가 대단한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위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허리살이나 엉덩이 있는 그러니까 허벅지 이쪽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와, 대단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트램폴린을 네. 하실 건가요? 네, 강추합니다. 네. 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부드럽게 또 파워풀하게 따라하고 싶은 무한 매력 아이돌 댄스. 현란한 몸놀림부터 완벽한 웨이브까지. 소영 아나운서, 이것도 자신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처럼 이렇게 춤을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뻣뻣한
사람들도 선생님처럼 좀 잘하고 또 아이돌도 아이돌 춤도 배울 수 있나요? 그럼요. 뻣뻣한 사람들 누구나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이 청체불명의 춤은 뭐죠? 마음은 아이돌이지만 현실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춤은 좀 힘들겠네. 전사가 나서 춤 실력이 어떤가요? 심각한데요? 근데 기본기 되게 없으신데 흥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뻣뻣하지만 뭐 자신감 하나는 인정. 선생님, 제가 아이돌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배워볼 노래와 또 안무가 뭘까요? 오늘 배워보실 곡은 모모랜드 뿜뿜이란 노래세요. 아, 그 말하는 그 뿜뿜 이거 맞나요? 네. 한번 배워볼까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 먼저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 현란한 안무와 섹시한 자태, 그리고 포스 넘치는 눈빛. 동시에 소영 아나운서의 부러움 가득한 저 눈빛. 에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아, 자신감. 자신감 하면은 또 제가 또 엄청나죠.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온몸에 자신감 장착하고 동작을 하나 둘 따라하는 소영 아나운서.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댄스 다이어트는 운동 효과도 높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는데, 거기에 즐기면 즐길수록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 노래도 듣고도 춤도 배우니까 이게 점점 신이 나는데, 이 몸에서 열기가 나니까 운동도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30분 만에 모든 안무 마스터. 그 결과물 한번 보시죠. 우주의 기운까지 불러모은 댄스 댄스. 선생님과도 호흡 척척. 자연스러운 동작하며 카리스마 눈빛까지. 소영아나 칭찬해. 아이돌 댄스나 걸그룹 댄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케이팝이라는 게 멜로디도 중독성 있고 춤도 신나다 보니까 계속 추다 보면은 좀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멋진 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 대망의 마지막 주인공은 화려한 안무와 자전거가 만났다. 드러는 반나 일명 재키 사이클.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체대 출신 소영아나, 갑자기 웬 약한 모습? 잘할 거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스피닝 아닌가요? 지금 보신 거는 재키 사이클 운동이에요. 아, 스피닝인 줄 알았는데 스피닝과 그러면은 재키 사이클의 그 차이점은 뭔가요? 우선 재키 사이클 운동은요, 1999년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운동이고요. 이렇게 고정식 자전거 위에서 페달링을 밟으면서 상체 댄스와 체조 동작을 실시하는 전신 운동이거든요. 내가 타고 있는 스피닝이 페달을 돌리면서 상체 동작을 하고 계시다면 재키 사이클 스타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재키 사이클의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신나는 노래랑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안에서 노래를 듣고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고요. 적은 시간에 비해서 큰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온몸에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재키 사이클. 체지방은 쏙쏙 빠지고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 상하체 근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준다는데, 한 시간에 무려 800칼로리가 소비되는 건 안 비밀. 아, 이 정말 왜 칼로리 소모 끝판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신나게 타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연습은 끝! 지금부터 실전이다! 자, 가볍게 몸을 풀었다면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몸이 절로 움직이는 EDM 음악과 화려한 미러볼의 콜라보레이션. 신나게 페달을 밟으며 몸을 흔들 때마다 체지방 안녕! 스트레스도 빠이빠이!
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힘들지만 자꾸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묘한 중독성이 재키 사이클의 매력. 제가 유산소 운동을 엄청 싫어했는데요. 이제 이런 런닝머신 이런 것보다 스피닝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유산소 운동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어서 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타게 됐습니다. 음악도 신나는 음악도 있고 제가 이렇게 땀 흘리는 게 좀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제 몸을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요. 실내에서 음악이랑 함께 안무를 하는 게 재밌어요. 좋은 겨울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라면 살과의 전쟁은 언제든 오케이. 여러분도 신나게 즐기며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저는 준비됐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지루하지 않게 음악과 함께 정말 너무 신나게 즐긴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운동, 내 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나게요. 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도 이 네. 영상을 보니까 아, 이런 운동이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악과 함께니까 신나고요. 네, 네. 이 새해 다짐에 꼭 운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음악과 함께 신나게 하다 보면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겨울철 스포츠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문자 메시지 볼까요? 네. 먼저 7891님 문자입니다. 네. 7891님께서는 겨울엔 역시 스케이팅이죠. 아이랑 같이 타니 넘어져도 아픈지 모르고 즐겁습니다. 끝나고 먹는 컵라면도 최고예요. 라고 이렇게 네, 보내줬습니다. 일단 자세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스케이트 많이 타셨다고. 네, 저분이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을 네. 타시는 거죠. 라를 보니까. 네.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손에 딱 각이 잡혀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끝나고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 또 빙상 위에서 먹는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춥잖아요. 안쪽이 네. 실내가. 그러니까 또 따끈한 컵라면 최고의 간식입니다. 국물 안 남깁니다. 저런 데서 먹으면. 다 먹어야죠. 네. 다음 문자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29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눈썰매도 겨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년 겨울 친정아버지랑 아이들이랑 눈썰매를 타던 생각이 납니다. 올해도 눈 쌓이면 또 타러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줬네요. 당연히 겨울 스포츠 중에 하나죠. 눈썰매. 네. 눈이 참 많이 왔을 때는 동네 언덕길마다 아이들이 썰매를 그쵸.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풍경을 또 올해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옛날엔 또 이 비료포대로도 타기도 했고. 아, 너무 옛날인가요? 너무 옛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 썰매가 좋은 게 네. 그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 부모님께서 끌어주시고. 그렇죠. 네. 아이 혼자 타기에는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끌어줘서 타기도 하고 안고 타기도 네, 하고 네. 해서 이 겨울 스포츠의 유대감 생기기로는 아주 제격인 스포츠가 눈썰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6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겨울 스포츠 하면 스노우보드 아닐까요? 작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설원에서 보드를 즐긴답니다. 아직 초보인 아들인데요. 올해도 화이팅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내줬네요. 저는 보통 스키장 가면 스키를 타는데 보드 네. 타는 분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쫙 옆으로 타면서 네. 쫙 S자로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기도 타시나요? 하고. 아니 저는 스키 탑니다. 아, 네. 네. 저도 무서워서. 올 겨울은 네. 저도요. 그래서 네. 한번 보드도 배워보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도전을 한번 해보는 올 겨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네. 다음 문자 메시지 보겠습니다. 06090님께서 저희 회사에서는 회식하기 전 볼링장에 가서 몸 풀고 갑니다. 겨울 스포츠로는 정말 강추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또 따뜻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네. 운동이고 일단 볼링으로 몸을 좀 풀고 가면 회식 분위기가 더 활기찰 것 같아요.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저렇게 락볼링장이라고 하죠. 네. 음악과 네. 함께. 네. 실내를 저렇게 또 네온사인으로 만들어서
아주 젊고 즐겁게 또 볼링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네. 회식 장소 못 정하신 분들이라면 볼링장부터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 없죠. 네. 네. 자, 여러분의 겨울 스포츠 문자 메시지 잘 받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즐길 수 있는 문화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희망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군산 심포니에타 실내 악단이 준비한 공연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 색 집착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조각 일러스트, 회화 부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그룹 더 젊은이 준비한 전시회인데요.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동지를 앞두고 국립민속국악원이 신명나는 국악 공연 동지맞이 송년음악회를 선사합니다. 국악 관현악과 민요, 창극 무대 등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오는 20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말 가족을 주제로 준비한 전시회 크리스마스 허그 지저스 이즈 커밍이 전주 갤러리 숨에 전시됩니다. 카톨릭 미술과 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사진공간 눈에서 김혜원 작가가 개인전 커머셜 랜드케이프스 2를 선보입니다. 자동차 극장과 스키장처럼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상업적인 공간을 사진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 겨울철 스포츠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릴게요. 총 세 분인데요. 7891님, 8295님, 0605님 다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익산역에서는 은은한 쇠울림의 마력, 익산역의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네,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은목걸이와 패션 주얼리 만들기가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익산역 이용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온, 내 몸에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 생강과 함께합니다.